아닌데 맛이 살아있어. 사랑스런 나의 동생 대박은 맛있게 잘 먹었니? 어우 평소 저래 징그럽게. 학교 왜 때려쳤어? 아 어떻게 알았어? 아 담탱이 꼰대도 알아? 으이씨, 꼰대가 뭐야? 꼰대가 아빠한테. 아빠 나 꼰대란단 말이야. 나 만났나 두통나. 아직도 학교에서 몰라? 네가 아빠 아들인 거? 어. 아까 트랑 누구야?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누구냐고? 아, 그런 얘기 꼭. 분위기는 동네 피자지만 맛은 메이커 뺨치는 이런 피자집에서 해야 돼? 그놈이 누군데 따라댕겨 겁도 없이. 그러다 너 팔아먹으면 어쩔래? 너 끌고 가서 앵벌이 시키면 생짜비 매 팔려가도 좋아? 내가 애야? 살아 뭘로 보고? 넌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니? 아빠 제사 내가 지내주면 된다고. 뭐가 걱정이냐고.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삼촌도 저러고 있지. 작은 형부도 그렇지. 나도 이 모양이지. 너까지 그러면 우리 집 구석 뭐가 되겠니? 공가루 집 구석? 대박. 트럭 번호 돼. 트럭 번호 모르는데. 트럭 주인 번호 말이야. 꿈 깨셔. 뭐? 난 거울도 안 봐. 그냥 눈 높아. 손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정말? 찾았대? 아직 확실하진 않아. 내일까지 연락 좀 됐어. 그렇게 찾아도 안 되더니. 내가 거제도 있는 3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이모 아버지한텐 비밀이야? 당연하지. 아시면 나 쫓겨나. 그렇게 애타게 찾더니 꼭 찾았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한 번은 만나야지. 만나서 네 한은 풀어야지. 어우. 다녀오셨어요? 어. 형부 저녁은요? 아유 먹었지. 아! 어우. 야 이거 의자가 건들면 안 된댔는데. 아 또 열받네. 긴장 났을 건데 그놈의 왕사까지 걸리기만 해. 어디 누구요? 아 있어. 어 김씨 어떻게 됐냐? 뼈는 이상 없는데 인대가 늘어났대요. 그만하기 다행이다. 아 요새 이 피부도 까칠하고 내 마음도 까칠하고. 아이고. 뭐 이번 공사 끝나면 제주도 가실래요? 라운딩 한번 하게. 스파도 하시고 마사지도 쫙. 야 돈 따먹기다. 봐주기 없게요. 저 요즘 거리 엄청나요. 힘쓸 데가 없어서 그런가. 거리 안 만나면 뭐냐. 뒤설거지를 잘해야지. 요렇게. 아스. 아우. 아우. 엄마랑 김밥 만들어서 외할아버지 학교 가서 놀자. 야, 김만아. 어,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이라도 학교 나오셔. 엄마, 우리 너 놀이공원 가자. 내 친구들은 다 갔는데. 그게 얼마나 비싼데? 깨끗한 게 좀 아까운 줄 몰라. 우리도 갈 거야. 언제? 언제? 아파트로 이사 가면 그땐 놀이공원도 가고 피자도 사줄게. 그러다 늙어 죽겠다. 까먹었어. 너보다 늙은 나도 가만히 있는데.